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아이템들에 대한 좀 자료 조사를 좀 해왔어요, 뒤쪽에는. 그래서 선반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도마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좀 자료들을 가져왔고, 또 앞부분에 좀 디자인 탐구라고 해서 쉐이커 가구를 좀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좀 이쪽 가구를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쉐이커 가구에 대해서 그때 좀 아는 부분이 적어서 좀 가서 조사를 하고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쉐이커 가구라는 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서 미국 쉐이커 교단이라는 곳에서 나타난 활동이에요. 이 쉐이커 교단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됐지만 그거를 오게 된 곳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해요. 원래는 영국에 있던 그런 교단인데 약간 퀘이커의 일파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교단이고, 좀 쉽게 말해서 약간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집단이 쉐이커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이식을 할때 굉장히 몸을 격하게 이렇게 흔든대요. 막 그래서 그런 흔든다는 의미에서 이게 쉐이커 교단이라고 해요. 이들은 굉장히 이 교단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이식주, 그러니까 먹는 것과 가구도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음식도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재산까지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의 사회 활동에서 좀 단절돼서 이 교단 안에서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요. 이때를 살펴볼 수 있는 건그 당시 남았던 이런 가구들이라든지 그 당시 나왔던 이런 문화 사진을 가지고 좀 나오고 있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면 굉장히 좀 예전 일이죠. 그 당시 이게 유명, 좀 이게 집중을 받는 이유는 이제 1850년대 그래도 신도가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직접 가구를 만들 때좀 생각했던 게 이런 장식을 많이 배제를 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만들다 보니까 장식을 배제를 하고 직선적인 라인을 이용하고 굉장히 유용한 물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주로 이런 짙은 색의 나무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좀 특징은 이렇게 테이블이라도 좀 접기식 테이블이나 조립식 선반, 책장 책상들을 이용해서 다목적 가구를 좀 많이 디자인을 했고, 또 의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안쓸 때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벽에 걸어서 청소를 하거나 집에서 어떤 그런 단체다 종교다 보니까 어떤 의식을 할때 사실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 의자 같은 것도 걸어서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좀 그때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장식적인 부분은 많이 배제가 됐죠. 그리고 주로 이런 짙은 색의 원목 나무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 이제 검소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직접 다 가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장식을 배제하고, 또 실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이거는 장식장인데 정말 장식장밖에 없죠. 장식장과 이렇게 손잡이.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좀 이런,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이런 가구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기능에 충실하고 좀 모던하면서 기능 위주의 가구들이 현대식 가구인데, 이들 활동이 그렇게 집중을 받는 이유는 그런 현대식의 이런 기능주의 가구의 좀 시초라고도 보는 이유가, 그들이 디자인을 했던 가구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능적인 면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집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번에 말했던 게 이제 이런 식의 등받이가 살짝 사다리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걸기도 하고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여기다 걸기도 해요. 그래서 생김새 자체가 약간 딱히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걸기 위해서 만든 부분은 없는데 그냥 걸기 편하게 보이죠. 뒤에가 이제 사다리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특징이 이런 거는 부분 이제 집 안에 있어요. 이게 보면은 나무로 해가지고 거는 부분이 나무가 튀어나왔는데 이들의 활동을 좀 찾아보면 집의 어느 부분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안에 의자도 걸고 좀 안 쓰는 걸 이렇게 걸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검소하죠. 집안의 가구들도 장식이 굉장히 없고 좀 직선적인 라인들과 선반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런 게 붙박이장, 그죠?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고 이런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테이블도 지금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웠다 접었다 한다거나 저쪽 붙박이장이면서 딱히 디자인이 다 통일돼 보이죠. 딱 디자인은 없는데 또 통일돼 보이는 이유가 많이 덜어내고 이런 손잡이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통일돼 보여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쉐이커 활동들이 있었다면 이거에 집중을 맞춰서 이제 이거는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지금 현대식에서 나오는 쉐이커 가구라고 보면 돼요. 쉐이커 가구는 아니지만 그때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모던하게 나오는 라인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 이런 장식이 많이 없고 결국 수직 수평의 기능 위주로 들어간다거나 약간 앞에 맥락에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도 주로 나무 위주라서 이런 거랑 거울을 많이 썼고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깔끔한데 좀 넘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옆면 정도는 라운딩을 쳐주는 이런 곡선들이 조금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는 모두 손으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이런 곡선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직선이라든지 기능을 충실한 그런 가구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나무들과 좀 유리 같은 게 사실 이런 나무들하고 되게 굉장히 어울려요. 이런 지팡에도 책이라든지 딱 할 것만 이렇게 놓고 과하게 이제 장식은 없애는 이렇게 한번 쉐이커 활동을 좀 설명을 하려고 가져와 봤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좀 디자인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오늘 도마를 하시는 분들이 안 오셨는데 먼저 도마 부분인데 사실 도마가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도마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을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네모나게 하는데 이게 디자인일까 이런 뭐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도 외형보다는 안에 이렇게 라인을 넣어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주로 이런 거는 완전 도마는 아니고 이제 좀 장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플레이팅 같은 식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거고 또 좀 더 장식적으로 가자고 하면 뭐 이런 식의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완전한 도마의 기능보다는 좀 더 장식적으로 위에 음식을 올려놔서 이렇게 내보이는 근데 좀 지금 도마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 기능으로서의 도마보다는 좀 이렇게 접시 위주의 이런 도마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또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도마들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마 안에 라인을 내서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간단한 손잡이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결국 도마지만 그 도마 위에 굳이 음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기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왼쪽에 이런 기본 도마 위에 손잡이 같은 데도 이렇게 좀 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좀더 장식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도마 부분이랑, 또 선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수업에. 선반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말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단순하고 기능적이지만 뭐 이런 것들이 비례가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리고 이런 것 비율이 다른 것들이 모였을 때좀 독특한 이 안에서 구성,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되게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자세히 보면 지금 크기마다 또 나무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좀 모였을 때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되죠. 아까 여러 개였던 게. 그래서 어떤 지금도 큰 선반하시는 분들이 큰 틀은 많이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사실 어떤 그 기능을 위한 라인이 하나가 몇 개가 추가가 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도 도움을 되면서 이렇게 공간을 나눠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진행할 때좀더 참고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러 개 세트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나무에 색을 주는 것, 다르게 주는 것도 좀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색을 다르게 해서 가도 되고, 아니면 아예 나무 자체를 다르게 해서 가도 되는데, 둘 중에는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좀 나무의 질감을 좀더 원한다, 그러면 나무의 색감을 다르게 가는 게 맞고, 아니면 동일된 나무의 질감을 가되 색깔만 좀 다른 걸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스테인으로 해서 색깔의 차이를 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랑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굳이 이런 거는 색깔을 같이 갔죠. 색깔 같이 가면서 이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베리에이션이에요. 이렇게 세 개만을 썼는데 이세 개의 비율이 딱딱 맞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눕히고 다시 얘가 오고 얘가 다시 올라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네모가 이렇게 구성되는, 이런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런 비율을 생각하고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 게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결국 이런 비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디자인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의 선반, 벽에 거는 선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그 다양한 물건이 들어갈 수 있게끔 비율들이 다 다르죠. 하나의 폼 안에 간단한 직선과 이렇게 수직선들이지만 이런 비율들이 달라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긴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오브제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이게 아무리 단순해도 요 안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할 때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게 되면 또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하지만 좀 독특해 보이죠.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기존, 네. 재질이 다른 지금 나무로 되어있지만 플라스틱으로 해도 네. 색깔 해가지고 해도 그죠.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예요. 밑에 쪽이나 뒤쪽에서 이제 좀 연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앞에는 지금 못자국 같은 건 없어가지고 뒤쪽에서 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니면 이게 껴맞춤식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이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지금 앞에 보면 이렇게 좀 장식장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비례 같은 걸로 좀 다양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다들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좀 기능적인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앞에 거랑은 크게 또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색깔이 들어갔다 뿐이지 결국 이것도 다양한 비례를 가지고 만든 약간 사이드 테이블 겸 선장 이렇게 책 같은 거 꽂아놓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좀 과감하게 색깔이 들어갔죠. 이거는 어떤 걸 칠한 정도 거의 나무가 안 보일 만큼 나무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어서 컬러를 가지고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을 표현을 한 거고 그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식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게 없어도 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장식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밋밋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장식적인 부분이 들어가도 괜찮기도 합니다. 또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좀 집에서 쓰기에는 조금 과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선반을 가지고도 좀 아트 퍼니처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제 옆에 보면은 딱 집에서 사용하기 좋겠죠. 저런 게 집에 있으면 그죠. 좀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집에서 무언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금 디자인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를 이제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다양한 소품들을 위해서 좀 들어간 거고 어떤 음식장을 이해하면 뭐 그거에 대한 치수에 맞게 이제 그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분홍색이죠. 요 분홍색이요? 네. 네. 여기 지금 옷의 다리가 요 다리요? 다리 한쪽은 계속 길어지는데 이쪽은 짧은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나? 아니면 둘 다 그냥 긴 거예요? 위에가 제일 길고 그다음에 짧고 그죠? 지금 점점 짧아지죠? 근데 저 옆에 것도 똑같은 거 지금?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튀어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이쪽 뷰만 봐가지고 이쪽 뷰를 보면 알 텐데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게 빠지는 건지 근데 봤을 때는 이게 다 조립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피스들이 다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서 네. 이번에 또 좀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종이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종이라고 하긴 했는데 종이로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하드보드지 지금 박스보다는 좀 더 좋은 재질을 갖긴 한데 그 종이 위에도 이런 식으로 합지식으로 해가지고 색을 올릴 수가 있어요. 종이 색종이를 써가지고 그 위에 붙여가지고 보시면은 요 흔히 보는 이런 종이죠.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그 연결 부위를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한 이런 의자는 아니고 사이드 테이블 정도에 아무래도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그 하중이라든지 이런 무게를 버티는데 종이 재료상 한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 올리는 것보다 이런 사이드 테이블로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 디자인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이로 하다 보니까 안에 구조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하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구조라든지 정말 종이랑 이 연결 고리 두 개만으로 간단하게 끝낸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굳이 그렇게 큰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지금 종이에요.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각지게 접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아무 그런 주스 마시고 남은 그런 병 안에다가 뭐 꽃을 꽂고 이렇게 꽂으면은 화병 케이스 같은 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위에 또 옆에 보면 제작하는 과정인데, 이걸 접으면 끝나지만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처라든지 색감이 또 이쁘잖아요, 종이. 그런 거를 잘 이용한 디자인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고. 네. 또 선반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뭐 거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위에 밑에 거는 것까지 뭐 디자인을 하면 좋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쇠 같은 부분으로 해야지 좀 더 튼튼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성품을 좀 사서 이런 식으로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이거는 딱 위에 뭐가 올라갈지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계란을 올리기 위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 지금 여기 유리로 해서 구멍에 꽂아서 지금 계란이 담겨 있거든요. 네. 뜨고. 아. 그런가. 아.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나무에. 그래서 이렇게 보통 냉장고 안에 보면 이렇게 계란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구멍에 하나씩 계란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요즘 보면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이런 걸 생각해서 디자인한 선반 같고, 또 아래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으면 사실 그런 드라이플라워나 이런 걸 이렇게 걸어놔도 충분히 이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그 나가는 문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꽃 같은 게 있어도,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장식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좀 더 그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 이제 좀 그려질 거예요.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요거는 뭘까요? 좀 그죠? 와인넥 맞아요. 지금 와인넥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 어떤 U자의 이 커브만으로 다들 연상이 됐죠. 지금 와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와인을 올려놓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또 만들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 나무에 굉장히 이 터프한 이 질감임을 되게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딱 깔끔한 와인이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이 재료랑 와인잔의 그 깔끔한 라인이랑 좀 대비를 주면서 거기서 또 다른 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구조 같은 거를 넣어도 되는데,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와인을 얹힐 수 있으면 그거 자체로 그 와인 내기 되니까, 굳이 다른 구조를 가져와서 붙이는 게 어렵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지금 캔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 오늘 안 오셨어요. 캔들의 경우에는 양초도 있고 캔들도 있고 한데, 양초는 아무래도 양초보다도 그 양초를 꽂는 이 꽂이가 되게 이쁘잖아요. 집에 하나 주문 두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많이 장식적인 오브제,
성향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안에 홈으로 해서 양초를 꽂는 그런 거라든지, 단순히 이게 기능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제, 집에 하나쯤은 있으면, 한 켠에 있으면 이쁠 것 같은 오브제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거고, 또 초 같은 거는 이런 초가 타고 이렇게 흐르는 이런 게 또 포인트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굴곡을 통해서 이게 흐르는 자국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굴곡을 타고 내려갔을 때 좀 어떤 시간의 경과도 이 안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이게 탔을 때 이거 자체로도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또 오른쪽에도 보면은 좀 더 장식적인 오브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는 금속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 아직은 금속을 하시는 분은 없으셔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안에 실제 그 식물을 넣고 이제 몰드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거 보면 약간 상추 같은 거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약간 모가? 이런 거 넣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연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몰드를 만들면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자체로도 어떤 이 볼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이 위에 그런 앞에 캔들 같은 거는 사실 녹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틀 안에 넣으면 이 형태가 나와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은 다양한 양초꽂이, 초꽂이 같은 거를 또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간단한 도형으로도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볼 형식이라든지, 또 아래는 이런 식으로 오브제 구성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굳이 얘네가 기능이 없어도 집안에서 좀 아름답게 해준다면 그 미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능적으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아마 비누 같아요. 비누인데 비누도 굉장히 다양한 색이나 그 향이라든지 텍스처를 주기가 용이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색감을, 이쁜 색감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요 정도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 좀 참고가 될까 하고 좀 진행을 가져왔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몇 주가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바쁘게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느 정도의 재료 조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목재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곳에서 한 번에 시키면 좀 더 용이하거든요.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면서 좀 그런 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계속 실습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